자, 이번 시간에는 리베이스를 이용해서 협업을 할때 타임라인을 로그 화면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베이스는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죠. 협업할 때. 자, 근데 머지를 쓰셔도 돼요. 저는 머지 써요. 예, 리베이스는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약간은 실전적인 경험이 부족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저장소 두 개를 준비해놨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둘이 버전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원격 저장소를 중심으로요. 리베이스를 사용해서 타임라인을 깔끔하게 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저 왼쪽에서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common.txt left.txt라고 할까요? 충돌이 굳이 일어날 필요 없으니까요. txt 그리고 L1 이렇게 했고요. git commit minus가 아니라 add left 이렇게 그리고 git commit minus m l1 이렇게 해서 push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왼쪽의 저장소는 이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뭐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번 풀은 받아야겠죠. 자, 풀을 받으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노파심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우선 풀, 패치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아시나요? 제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left.txt라고 하고 이번엔 a2라고 한 다음에 git commit minus am a2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git 로그를 해보면 여러분 제가 l이라고만 쓰는 건 제가 git 로그를 저렇게 단축으로 저렇게 정의해 놔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저의 헤드는 원래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저의 마스터가 a2를 가리키죠. 당연한 거죠. 근데 밑에 오리진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뭘까요? 저게 바로 원격 저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원격 저장소에서 우리가 가져온 버전은 L1까지를 가져왔어요. 그 이후에 저는 L2라고 하는 버전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L1을 원격 저장소로 가져온 이후에 저는 L2를 만들었고 그것을 아직 푸시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리고 여기서 푸시를 하게 되면 원격 저장소로 갔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git 풀을 하게 되면은 원격 저장소의 걸 가져오고 어떤 작업을 하나 더 하는데 풀 말고 패치를 할 거예요. 패치를 해도 똑같이 가져옵니다. 풀과 패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자,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그 지역 저장소는 L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긴 해요, 마스터가. 그런데 오리진 마스터는 L2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저의 마스터는 L1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left.txt를 열어보면 이 내용이 L1 버전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L2는 패치를 통해 가져왔지만 걔는 오리진 마스터라는 브랜치에 속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L1에 L2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바로 머지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 마스터라는 것도 브랜치, 마스터도 브랜치예요. 다만 오리진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원격 추적 브랜치 뭐 이런 이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동기화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git merge origin master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이때에 origin master 자, 다시요. master 브랜치가 origin master 브랜치를 병합하려면, 머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마스터 브랜치를 한 칸만 마스터 브랜치를 L2 브랜치로 이동만 시키면 돼요.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fast forward 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마스터 브랜치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한칸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 빠르게 전진한다 라는 뜻에서 패스트 포워드라고 하는데 이게 왜 패스트 포워드인지는 뭐지를 패스트 포워드인지는 지금 알기는 힘들고 곧 알려드릴게요. 자, 왼쪽에서도 작업을 할게요. 강의 시간이 길어지네요. 자, left 그리고 여기에선 이번엔 L3 그리고 git commit -am L3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오리진은 요건데 마스터는 요거예요. 아직 얘를 동기화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오른쪽에서 이제 write.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R1이라고 하는 버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add write.txt git commit -am R1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상태고 두 사람은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L1 L2는 양쪽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L3를 작업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R1을 작업했어요. 각자 서로 다른 작업을 했다. 같은 브랜치 마스터에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git pull을 하게 되면 pull을 하지 말고요. 패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아, 죄송합니다. 푸시를 안 했어요. 자, 푸시를 하고 git 패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져오긴 하지만 병합은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R1을 작업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L3를 작업했어요. 즉 서로 다른 브랜치가 각자 다른 작업을 했다. 자, 이때에 마스터 브랜치로 오리진 마스터를 머지하면 패스트 포워드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L3와 R1의 공통의 저걸 병합한 워킹 카피를 만들고 그것을 버전으로 하는 새로운 버전인 머지 커밋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git merge origin master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git l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merge commit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R1과 L3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merge commit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left, right가 모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작업을 끝내야 돼요? git push를 하게 되면 이 merge commit이 공유가 되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풀을 했을 때 merge commit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 오른쪽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좀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브랜치 리베이스를 대충 알지만 이렇게 병렬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머지 커밋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일을 열심히 하는 팀에서는. 그러면 그 버전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리베이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런 상황에 리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